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특별함이란 단어에는 좋은 의미가 주로 많이 담겨 있지만 간혹 가다가는 특별함이란 것은 나쁜 의미를 묘사할 때도 사용됩니다.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저로서는 조국 부부의 특별함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잠잠해지기는커녕 더욱더 도드라진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국의 처인 정경심에 대한 구속영장은 10월 23일 밤에 발부되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하면 10일 안에 기소해야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다시 10일 정도 추가적으로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기간이 끝나는 11월 10일 이전에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할 방침입니다. 정경심은 이미 10월 6일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사문서 위조죄로 이미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소되면 두 번째 기소인 셈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특별한 여자 이야기입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정경심은 그동안 세 차례 검찰 수사에 응했습니다. 정경심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10월 31일 날 예정됐던 피의자 신문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정경심이 혐의 전부를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식들의 문제가 연계된 경우에는 아버지나 어머니 가운데 한 사람이 죄를 전부 안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은 무죄 방면을 받게 됩니다. 최순실과 정유라 사건에서도 최순실은 전부 죄를 안았기 때문에 정유라는 무죄 방면이 됐고 최순실만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정경심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정경심과 자녀들 사이에 진술이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검찰은 자녀들을 기소하는 문제를 두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정경심의 자녀 입시 의혹 관련돼서는 5개 혐의가 있습니다. 위조 사문서 행사,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위계 공무 집행 방해, 업무 방해,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이 건들에 대해서 자녀들이 개입했다면 자녀들은 당연히 공범이 될수 있으며 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럴 경우 자녀들은 공무집행방해, 국립대 경우에 업무방해, 사립대 등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정경심이 계속해서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고 이렇게 일관하게 되면 자녀들까지 수사는 물론이고 기소 대상이 될수 있는 위험이 무척 커지고 있습니다. 보통 부모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맹맹백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안고 희생하는 것이 부모들이 취할 수 있는 그런 대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저는 특별한 부모다, 특별한 어머니다, 특별한 여성이다, 특별한 여자다라는 이 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게 해서 자신이 안고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정경심의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라는 면에서 특별함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특별한 남자 이야기입니다. 조국의 특별함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버지는 자신의 입신 출세로 인해서 가족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는 어김없이 자리를 던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본능적으로 가족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아버지의 부승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에게 화를 끼치는 경우는 참으로 드뭅니다. 대부분 그럴 징후가 보이는 순간 대부분 세상 아버지들은 자리 끝 하면서 그냥 던져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목격한 바와 같이 조국은 아내와 아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상황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를 고집했고 또그 명분은 검찰개혁 운운하면서 결국 자신의 자리를 고집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가족 전체가 기속될 수 있는, 기소의 대상이 될수 있는 그런 위험이 바로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정말 이런 점에서 보면은 조국도
주변에서 참으로 만나기 어려운 특별한 아버지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자신의 죄를 계속해서 부인하는 정경심에 대한 소식을 접하면서 부부는 서로 닮아가는 존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전 가족 구속이란 그런 불명예가 조국 가족들에게 떨어지지 않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